비가 오다가 말았다가 날씨도 이 동네도 제정신이 아니구만. 소리 좀 줄여요. 뭔가 튀어나오면 어떡해요. 뭐 그런 걱정을 하냐. 저거 봐. 사람이었다고 해도 혈액순환이 멎으면 그때부터는 고깃덩어리야. 원래 고기라는 게 밖에 놔두면 금방 썩잖아. 이런 습한 날씨엔 더더욱 그렇고. 그런 건가요? 그런데 아까부터 뭔가 탄내 같은 게 나지 않아요? 그러게, 탄내도 나고 동네가 어쩐지 을씨년스러운 게 뭔가 귀신 나올 것 같지 않냐? 그런 얘기하지 마요. 귀신은 자기 얘기하면 알아듣고 온다잖아요. 야, 너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귀신을 무서워해? 아니, 어렸을 때 진짜로 귀신을 봤다니까요. 아파트 복도 끝에서 어떤 여자가... 야야, 눈에 보인다는 건 빛에 반사된다는 얘기고, 빛에 반사된다는 건 질량이 있다는 얘기잖아. 그럼 지평좌표계로... 응? 뭐야? 왜 이래? 진짜 귀신이라도 본... 뭐야 이거? 좀비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? 네? 좀비요? 이 자식 완전 정품이구만! 학생! 위험하니 떨어져 있어! 아니 저기... 그게... 그... 그래! 누가 봐도 이거 좀비잖아! 아니요! 그... 좀 물리긴 했는데... 사람이에요!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! 살아생전 어떤 사이였는진 몰라도 이 녀석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니까! 아니요! 그런 게 아니라요! 좀비들한테 대략 6번 정도 물리고 3군데쯤 긁혔지만 아직은 사람이거든요! 그러니까 그게 산송장이라고! 이런 건 눈 딱 감고 머리통을 날려야! 야! 너 그냥 입 다물어! 아저씨! 대화로 해결해요, 대화로! 저 멀쩡하거든요? 왜인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멀쩡해요! 너 설마... 이주? 아, 먹고 살기 힘들다. 아유, 빨리 좀 갖다줘요. 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자, 컵라면 대령입니다. 아니, 김치도 없으면 여기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예요? 어디 짱 박아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사실 저도 김치 못 먹어본 지 오래됐습니다.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컵라면이야. 야무지게 먹어야지. 행색이 고위 임원은 아닌 듯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떠맡게 된 거지? 그게 그냥 당직선 날에 사고가 터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연구동엔 다른 사람이나 좀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. 회사에 남아있는 게 저뿐이니 회장님 지시를 받을 사람도 저뿐이었죠. 그냥 그게 다예요. 그런가? 뭐 그럼 그 항체 보유자라는 사람들은 아직 못 찾은 거고? 아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찾았다는 연락이 없으니. 그 항체만 있으면 사태를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을 텐데. 당신네 회사 생각보다 무모하군. 대비책도 없는데 그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뭐야?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냐? 아, 저는 그저 연구원이라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게 원래 터뜨리려고 한 시기가 아니었대요. 사고로 유출이 된 거라 약이고 뭐고 없는 거죠. 그래,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 들이셨구만. 혹시 그 명단 사본은 없나? 아니면 기억나는 사람은? 저는 몰라요. 회장님 지시는 데리고 오는 대로 연락달라, 이게 전부였습니다. 나머지는 전적으로 특수부대원들의 몫이라서요. 이래서 사원 나부랭이란. 뭐 상관없지, 아들 내미를 데려왔으니 어디 그 대단하신 대기업 총수 나짝 좀 봐볼까? 이야, 만 24세 오영. 그리고 동진대학교 경영학과 맞지? 맞다니까요. 그런데 그런 호구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아, 혹시 맨날 날아오던 불법 토토 광고가... 아, 그런 건 아니고. 너 말이야, 몇 년 전쯤에 임상시험 알바 뛴 적 있지? 그 일 때문에 아는 거야. BI 메디칼에서 널 찾아오라고 우릴 고용했거든. 우리? 다른 분들이 더 계신 거예요? 아니, 원래는 나까지 셋이 다녔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배신을 때렸어. 덕분에 내 살다 총을 다 맞아봤다. 순가연, 다시 마주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. 잠깐, 뭔가 중요한 얘기가 끊겼잖아요. 왜 절 찾아오라고 한 건데요? 그때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요? 아, 다른 게 아니고 그건 말이지, 나도 잘 몰라. 뭐야 이 자식. 그런데 뭐 뻔하지 않냐? 이런 상황에 찾는 걸 보면 너한테 놓은 약이 평범한 약은 아니라는 소리겠지 뭐. 거 봐봐, 좀비들한테 그렇게 뜯겼는데도 멀쩡하잖아. 맞아요, 다른 사람들은 물리자마자 변했는데 주호 오빠는... 그럼 이게 시험약의 어떤 그... 효과? 효험?
내 추측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야. 나도 팀장님 오더에만 따라 움직이던 상황이라 모른다고 한 거야. 뭐 추측이 틀린 것 같진 않다만. 그럼 절 데리고 그 어쩌고 메디칼로 가면 이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다, 그런 거네요? 뭐 그런 거 아닐까? 뭐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? 어, 그럼 지금 바로 가는 건가요? 응, 그런데 왜? 어디 들릴 데라도 있어? 네, 이 주변이긴 한데 비지 유치원이라고. 저희가 아지트 삼아 살던 곳이거든요. 다른 일행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리 가고 있었어요. 갈 때 가더라도 유치원을 먼저 들려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래, 뭐 잘 됐네. 일행들 전부 데리고 움직이면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도 쉬워질 테고 말이야. 식량이나 무기는 좀 있고? 한참 전에 마트를 털고 오겠다고 했었거든요.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반나절은 지났으니까 지금쯤 식량 잔뜩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? 마트? 혹시 하나 더 마트는 아니지? 마트 이름까지는 잘 몰라요. 그냥 좀 큰 마트라고만 들었어요. 뭐 그래, 이 동네의 마트가 거기 하나뿐이겠냐? 좋아, 앞장서! 내가 보니까 이제 좀비들도 다 쫄쫄 굶다 못해 말라 비틀어진 것 같더라고. 아마 가는 길은 안전할 거야. 성가야, 그 또라이만 안 마주친다면 말이지. 네? 뭐라고요? 아, 아니야 아니야, 일단 움직이자고. 이 지긋지긋한 동네도 곧 뜨겠구만. 그보다도 성가연, 절대 가만 안 둬! 이 아저씨 믿을만 한가? 권총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. 아 맞다, 우리가 젤리 먹고 싶다고 했는데 군인 아저씨들이 젤리도 털어왔을까?